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이 보는 세상은 사람 중에 누구와 가장 유사하냐? 자폐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근데 또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강아지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아지가 보는 세상에 대한 팩트체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강아지들은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완전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흑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녹생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일곱 가지 색상의 스펙트럼을 가지지만 강아지들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죠. 우선 이 똑같은 사진을 볼 때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봐요. 뭔가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보이고 뭔가 조금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 뭐야 맹인한 내견들 신호등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위치로 알겠죠. 실제로 이 신호등의 색깔을 구별을 하지는 못해요. 이거 이외에도 강아지들은 시야각이 사람보다 넓어요. 사람은 한 시야각이 어느 정도 될까요? 눈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좀 넓게 본다면 180도예요. 이 뒤쪽은 보질 못하죠. 근데 강아지들 눈을 보면 약간 옆에 달려있는 종마다 좀씩 다르지만 약간 이렇게 옆에 달려있어서 사람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뒤에도 보여요. 뒤에서 뭔가 살짝만 움직여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아지들은 근시예요. 가까운 걸 잘 본다는 거죠. 멀리 있는 걸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들의 시각이 사람보다 무조건 나쁘냐? 아니요. 좋은 능력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동체 시력이에요. 움직이는 것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합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뭔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갠지 사람인지 아이인지 잘 모르고 자극받아서 뛰쳐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두운 데서 훨씬 더 잘 봐요. 이 가끔 강아지들 사진 찍으면 눈이 번쩍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눈 뒤쪽에 반사판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한번 반사시켜서 더 이용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대돼서 우리 카메라의 원리처럼 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빵 들어오는 순간 동공이 축소도 안 되고 반사판도 있으니까 빛을 더 많이 이용하고 하면서 화이트아웃이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강아지들이 이 시각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우리랑 또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강아지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선은 또 청각적인 것도 있겠죠. 사람보다 잘 들어요. 그래서 소리에 더 민감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폭이 사람보다 넓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특히 초고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리들을 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후각적으로는 사람보다 한 100만 배에서 많게는 1억 배까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지만 개들은 후각적인 동물이죠. 냄새로 자아인지가 가능해요. 아,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오줌 냄새 맡고 내 오줌인지 알 수 있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물이라는 거죠. 감각도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야지만 반려견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죠. 이 사회의 적응,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지금 이 사람 사는 사회는, 개들이 사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점 진화하고 있고, 좀 더 사람에 맞게 변해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편차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유전. 개들은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처럼 유전적으로 다 다르게 태어나요. 그런 아이들 중에 불안과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강한 아이들이 있을 거고 불안과 두려움이나 공포심은 개나 줘버리면 이상하네. 얘가 개니까. 다른데 줘버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적응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화예요. 5개월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뭔진 모르는데 가서 친근한 표현했다 잡아먹히거나 다치거나 다 좋아하는 유전자들은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강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100명의 사람, 100명의 장소, 100마리의 강아지를 만나라. 이렇게 많이 어렸을 때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세상은 다 괜찮은 거야. 여기 나 예전에 경험해봤는데 어딜 가도 다 재밌어. 이런 적응력이 생기는데 5개월까지 접종 끝날 때까지 경험한 건 집 안과 가족들. 그러면 이 아이는 집과 가족들 이외에는 다 무섭고 불안하게 생각해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 유전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더 타고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적응력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가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맥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해요. 사람은 맥락을 보면서 인지해요. 근데 개들은 그 맥락을 몰라요. 산책을 많이 못 가보거나 자동차를 많이 못 타본 아이가 갑자기 보호자랑 어디 자동차를 타게 된다라고 하면 어딜 가는지 모르는 그 자체로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보다 불안하고 세상을 무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다. 동체 시력에 강하고 청각도 사람보다 10배에서 15배 강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듣고 후각은 100만 배에서 1억 배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나고 왜 이런 게 내 눈앞에 있으며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개들은 맥락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이 보는 세상은 사람 중에 누구와 가장 유사하냐? 자폐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템플 그랜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동물학 교수님이에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모델이기도 해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교수님인데 자폐인이면서 자폐를 극복하고 교수까지 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책 동물과의 대화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동물과 자폐인은 사물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만 볼 뿐이다. 우리 자폐인은 세상을 이루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보지만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흐릿하게 하나가 되어 일반화된 개념의 세계로 보인다. 그러니까 즉, 동물과 자폐인이 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동물과 자폐인은 많은 자극들을 맥락을 모르니까 이게 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뭐 맛있는 거 시켜 먹었구나. 그러니까 저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엔진에서 부르릉 소리가 나는 거다. 하지만 개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어느 정도 큰 물체가 나한테 공격적인 소리, 낮은 소리, 부르릉 소리를 아주 크게 내면서 아주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걸로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왜 안 무서워하냐? 우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영우가 길거리 다닐 때 귀마개를 끼고 다닙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그 많은 차소리와 사람들 소리 이런 자극들이 우리는 내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필터링 돼서 잘 안 들리는 경우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자폐인과 동물들한테는 이게 하나하나 그대로 다 꽂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영우도 뭘 좀 힘들어하죠? 스킨십. 자폐인들이 스킨십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극이, 내 피부에 들어오는 그 자극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뇌에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만지는 걸 네가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물과의 대화의 책을 보면서 저도 느낀 건 아, 그 자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이거 제가 추천사를 쓰긴 했지만 뭐 아무것도 받은 건 없습니다. 동물들이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얘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성향마다 조금씩 달라요. 유전적으로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고 사회화도 잘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간을 가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공간을 가는 게 무서운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향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 중요해요.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강아지 성향평가에 보면 적응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적응력이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걸 재밌어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적응력이 낮은 아이들은 매일 비슷한 곳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마음의 평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많고 두려운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게 분리불안이고 보호자가 나갔을 때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밖에 나갔는데 잘 안 걸으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특정 소리가 나면 막 집으로 오려고 한다거나, 어쨌든 산책을 되게 수월하게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소심하고 불안이 많은 아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산책로를 계속 바꾸는 것보다 매번 똑같은 산책로를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 산책로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그 산책로 중간중간에 새로운 포인트를 정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줘서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과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강아지들이 정말 힘들어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나쁜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주인공은 우리 보호자분들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